예,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16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 배울 공부는 자승반승 성등명심 도덕경 중에서 천재지간 인생추이라는 말씀을 오늘 받들어 배우겠습니다. The beauty in the sky and earth, beauty in the sky and earth, the human life is most precious. This means the human life is most precious. So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그 자연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을 비춰줘 가지고 만물에 생명을 주고, 땅에서는 그 물 수기로 물 기운으로 만물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천지지간, 천지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중에 만물이 우리가 생장해 갑니다. 만물이 사람은 필요 이시를 해가지고 동물이라든가 뭐 이 참 나무라든가 만물이 그 천지지간의 그 자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human life, our human life is most precious. 어떤 사람은 돈이 귀하다, 돈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돈만 그냥 벌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 일생을 다 보내고 마는데, 우리가 사람 생명이 제일 귀하다는 걸 알고, 내 생명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무시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한 줄 알고, 그걸 우리가 인생이 제일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 몸이 얼마나 귀중하게 이게 태어났는가. 천지님의 명을 받아 인간으로 출생할 때 아버님의 뼈를 타고 어머님의 살을 받아서 우리 몸이 생기었으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런 걸 잊지 않고 참 우리가 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일이 얼마나 그 귀중한 시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지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참 우리 가족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나라가 이웃, 그 다음에 이 세계 이 어떤 민족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뭐 우리나라처럼 황인종이든지 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은 같이 귀중한 겁니다. 똑같이 귀중한 거니까 우리가 참 이 도덕을 바로 이렇게 깨달아서 부모님께 효용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동포 사랑하는 이런 그 정신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 이 도덕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참 다른 사람 생명도 잘 이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참 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